전통사랑 초대석.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지난 8월 10일 중국 하얼빈에서 동양평화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오신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또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칭화대에서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 한중도시우호협회 어떤 단체인지 궁금한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중도시우호협회는 한중우호 또 그리고 한중지방정보 즉 한중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 한중지방정부 간 공공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입니다. 2015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한중 공공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10일이죠. 네네. 하얼빈에서 동양평화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네네. 하얼빈 하면 많은 분들이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 유서 깊은 도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죠. 예, 광복절 전에 그곳에서 우리 공연단의 그 아리랑 대합창 공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축제였나요? 네, 이번에 제1회 안중근 의사 의거 기념 뭐 109주년입니다. 네. 109주년 기념 제1회 하얼빈 동양평화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6개월 전에 만들어서 한 6개월 네. 동안 준비해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의 뜻을 기리고 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을 그 함께 한중 평화 애호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에서 이 중국 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이 축제 함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주최는 저희 한중도시우호협회가 했고요. 네. 주관은 국제문화공연교류회 또 중국 쪽에 조선민족 그 촉진회 뭐 이런 단위들이 함께 그 주관을 했는데 네. 저희 우선 뭐 한국 쪽에서는 뭐 저희 주최 단체인 한중도시우호협회 그다음에 그 한 30여 년 이상 그 국제 공연 교류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 문화 공연 교류회 이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 또 중국 쪽에서는 조선민족 하얼빈 조선민족 네. 사업 촉진회라고 하는 조선민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구에서 함께했고 또 조선민족예술관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 또 공연 참가 단체는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시 각 구청의 합창단의 단장님들로 구성된 그 25개 합창단 단장 모임 서울시 여성연합 네. 합창단에서 참가를 해주셨고 또 지방의 울산의 김미자 무용단이라고 거기에서 네. 또 참가를 했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하얼빈 애심 무용단이라고 예술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의 대표 예술가들이 한맘 한뜻으로 뭉쳐서 이 축제를 열었는데 이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에 이 한국과 중국이 함께 문화로 이 안 의사의 동양평화 정신을 되살렸다 하는 이런 축제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돼서 전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이면 110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김원웅 전 의원 등 이 독립 운동과 관련해서 네. 활동을 해온 훌륭한 분들과 모임을 갖고 우리 안중근 동양평화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네.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한 10월 110주년 안중근 의거 하얼빈 동양평화문화축제를 조직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올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후내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하얼빈이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물론 네. 거기에 이제 731 부대 이런 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도시로 이 자리매김하는 그런 국제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얼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빙등 축제, 네. 예, 겨울의 기후를 마케팅하는 축제만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성공했는데 이 역사 문화 축제를 하얼빈이 한국과 협력해서 만들어 간다면 네. 우리 동아시아에서 과거의 그 불행했던 역사를 평화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주 명품 문화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명품 문화 축제로 거듭나기 네네.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또 더욱더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 축제 덕분에 이 중국 현지의 이 조선족 동포들이 또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날 공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조선 네. 우리 조국 동포분들이 굉장히 기뻐했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진작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이런 기리는 이 숙모 문화축제가 없었나. 특히 이제 그날 행사에서 이렇게 김미자 무용단의 김미자 단장이 네. 진혼을 위한 안중근 의사의 진혼을 위한 그 이 춤을 살풀이 춤 그런 뭐 춤을 춰서 애도의 그 춤을 췄는데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숙연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조선족 그러면 뭐 대개 한 180만 정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조선족 동포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권 상실을 하면서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거쳐서 강제 이주당했거나 어쨌든 조국으로부터 그 이주한 디아스포라의 상징적인 우리 네. 이 동포인데 이 조선족들이 또다시 이제 중국이 발전하고 한중관계가 열리면서 이 일부는 물론 뭐 중국에 당연히 있고요. 또 일부는 또 한국에 와 있고 또 일부는 일본에 러시아에 돈벌로 네. 전 세계에 이제 이산되어 있는 그래서 제2차 이산이 이루어진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조선족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아픔과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중국 소수민족이고 우리 동포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선민족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네. 역사적인 그 이 문화적인 그런 그 뿌리를 그 전통을 함께하는 그런 그 이 정책적인 또 민간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보듬고 함께 나아가야 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좀 더 우리 이 동양 평화 문화 축제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선족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고려인 이분들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진 동시에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또 우리 민족의 미래의 보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우리 회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네. 이 중국이 이 문화혁명 이후에 이 단절된 자기네의 이 전통 문화를 오히려 우리 쪽에서 다시 고증해서 찾는다 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또 우리 종묘 제례악이나 이 우리의 전통 음악 아악곡을 또 연주한다거나 이 사찰 문화와 생활 풍습 또 우리 전통 이 사찰 네, 이런 전통들을 많이 그들이 또 참고한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이 중국과 우리 한국을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저희 협회는 앞으로 한중 뭐 도시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중요한 부분이 문화 교류이기 때문에 네. 또 인적 교류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그 이 역사적인 그 수천 년의 역사적인 공감에서 출발한 우리 한중의 고유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저희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자신들의 문화를 그 원형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서 중국 문화의 공백을 복원하는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계 당국 또는 중국 민간 부분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중 도시 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우리 회장님 계획하고 계시는 일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중도시우호협회는 설립된 지한 3년이 조금 지난 신생단체이긴 하지만 중국의 외교부서나 인민대우호협회, 국무원서나 국제우호연락회, 주한중국대사관, 주한중국문화원, 뭐 이런 그 중국의 정부 단위들과 공공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안중근 의사 한중 청소년 역사 교육 사업을 여순인민정부하고 2015년에 합의해서 2016년에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 또 북경의 경기도 오계도시 홍보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얼빈 안중근 동양평화 문화축제를 또 추진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한중 간에 미래를 위해서 한중 미래 세대의 문화와 역사와 그런 그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중 청소년 문화교육센터를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협회 산하에. 그리고 한국에 우리가 정착해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 중에 귀화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고 또는 중국의 한족이라든지 이런 중국에서 한국을 유학해서 결국 한국의 그 문화적 전통과 한국의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그이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협회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중국과 한국을 잇는 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끝곡 안숙선 명창의 안중근 의사전 가운데 여순 감옥 대목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법을 이루도록 통제들에게 일러다오. 대한독립은 만세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리라 밤마을 새를 부르리라. 이렇듯 유언할제 그때여 안중근은 모친과 면회가 되었는디 쓸쓸한 면회장에 모자스러 마주 선이 능력한 수들만 겨우 섰구나. 그때여 안산은 모친을 바라보며 두 눈에 눈물이 턱까지 그지 방울
상구를 떨어지며 어머니 어머니 불효자식 충군이 난 멀짓을 하던 떠납니다. 금번이 다른 가슴 왔다 바라리오 만든 다른 가슴 진정하고 태연지 우수시며 오 내 아들 장하도다. 국민 치유를 지켰으며 죽을 곳을 얻었으니 늘 흐르리 생강 말고 부디 부디 잘까 거라. 한도 말로 영특그런지 어간이 펑벙 궁중기 차오르고 서울의 복받치 오르지만 나라를 하여 죽이던 나들을 부여잡고 저기를 처소에서 울 수도 파이 없어 어깨로 구름불 참노라지 눈만 번지 뜨고 말 못하고 서 있을게. 어느새 간수들은 시간이 되었다고 안사를 앞세우고 집행장으로 들어가는구나. 안사 어머니는 농일은 사람 모양으로 하고 다른 아들만 무뚜뚜루 우미 바라보더니 정신 없이 돌아서서 문 밖을 나오던디 어가니 펑벅 흉중이 꽉 차오르고 하나 그제 아리오가 벗어 주려